Hi everyone, Namasayasu. 하리니 사야마오빌랑 뜬땅 썬블럭. 오늘은 썬블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가 자외선이 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친구들이 썬블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썬블럭만 꾸준히 잘 발라도 피부에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썬블럭냐 빨링 뿐띵 우뚝 꿀릿. 왁두사야끼찌 이브사야빌랑 장안 루빠 밖에 썬블럭 스티아파리 엄마가 썬블럭 매일매일 바르라고 되게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깔라우 주아짜쯔라 아따우 주아짜질레 사야 밖에 썬블럭 스티아파리. 저는 매일매일 썬블럭을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썬블럭이 두 개가 있는데 사야뿐이야 두아 썬블럭 양이니 이건 뉴스킨이거든요. 사야스다블리 이니 디코레아 답비 띠다 아빠 아빠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다블리 썬블럭 스사투 아무거나 디마나마나 비사블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시세이도거든요. 시세이도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비아사냐 사야밖에 양이니 답비 갈로사야 마우버르기 그 반따이 밖에 시세이도, 수아냐 시세이도냐 르비꽃. 이게 더 강해서 뭐 해변을 가거나 야외 활동이 있을 때는 이걸 바르고요. 보통은 그냥 이걸 바르고 있어요. 썬블럭을 바르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스틸라 모이스처 크림 단 밖에 썬블럭 그렇죠? 그렇게 바르고 있죠? 자, 이거를 스기니, 아, 소리 마르냐, 루쭈야. 스기니, 아따스당한, 그리고 랑송바카이. 이렇게. 스포르티니. 그렇게 바르면 되거든요. 좀 약간 하얗게 보이긴 하지만은, 걸리아따냥이니, 부띠? 아빠, 난 띠. 없어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얗게 보여도. 짠! 보통 저는 이렇게 하고 외출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장안 루빠 바카이 썬블럭 스블룸 메이크업 이렇게 항상 메이크업 하기 전에 썬블럭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도네시아는 진짜 자외선 너무 강하니까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썬블럭을 바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깔로 안다 하다 왁두 조바 밖에 썬블럭 라기 스틸라 두아잔 2시간마다 더 발라주면 사실은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뭐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가급적 메이크업을 안 했다면 2시간마다 썬블럭을 바르는 걸로 한번 습관을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뷰티 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대 줌빠!